뒤쪽에 이거 오줌 소변 냄새 같은 걸로 파악을 하더라고. 안전하다. 오케이, 우리 편. 브링사우루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DI를 상당히 멀리 했었는데 간만에 와보니까 새로운 공룡도 생기고 그래픽이 어마무지막지하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업데이트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딱 메뉴 화면부터가 그래픽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잔디 움직이는 건 봐, 잔디. 자, 갑시다. 새로 생긴 공룡이 초식에도 있지만 육식에 보자. 뭐라 그랬더라? 이름을 내가 까먹었는데. 어, 여기 있다. 알베르토. 알베르토사우루스. 생긴 거는 거의 알로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겼는 것 같은데. 야, 알로사우루스도 뭔가 생긴 게 좀 바뀌었다. 왜 이렇게 빡시게 생겼냐, 애들이 다. 갈퀴가 훨씬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알베르토사우루스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색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브링사우루스가 왔다. 빙의하라 알베르토. 자, 시작입니다. 그래픽 보소? 여러분, 오 마이 갓. 야, 그래픽 진짜 좋아졌다. 야, 이거는 진짜 공룡 시대인데? 예전에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업데이트가 한 번 더 됐다고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그래픽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거의 실사 영화 수준이야. 야, 장난 아니다. 아,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알베르토 새로 생긴 공룡 한번 봅시다. 이 공룡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알베르토. 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목소리. 캐리스마. 좀 더 가까이 가볼까? 이건 뭐지? 2번이 뭐였더라? 까먹었다. 친구하자. 친구하자. 애교를 피우고 있죠. 3번이 아마 공격 성량일 거야. 찔러! 야, 이게 그래픽이 좋아지니까 진짜 더 실감난다. 피부 보세요. 진짜 공룡 같아. 자, 이거는 뭐지? Help me? Help me! 한 번 더. Help me! 좋습니다. 목소리 파악 다 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여기서 공룡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제법 큰 공룡이었던 것 같단 말이야. 지금 지도가 여기가 어딘지 일단 모르겠어.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거. 오! 소리에 의존하는 거지. 저쪽 앞이다. 굉장히 등치가 큰 공룡인 것 같은데. 오! 뿌리득 시작부터 먹잇감이 눈앞에 보이는데? 맛있겠다. 등치가 상당히 큰 놈 같은데? 알베르토사우루스인가? 알로사우루스? 아니면 아크로칸토? 하이? 이 공룡 누구십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인가? 시체가 썩지 않았다는 사실. 어? 안녕하세요. 같은 알베르토사우루스네. 먹자, 일단. 처먹처먹. 개걸스럽게 먹는구만. 이제 보셨습니까? 먹을 때 피도 튀긴다고요. 난 역시 고기를 좋아하지. 야들야들하고만. 언제나 고기는 옳다고. 자, 그 다음 단계는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이 물을 찾으러 가는 거지. 갈증을 느끼고 있어. 자, 갈증 수치. 어? 어? 이거 안 되네? 갈증 수치를 이제 볼 수가 없네요. 키가 좀 바뀌었나? 아, 이제 못 보나 봐. 아, 안된다 안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수치들이 없어졌는가 봐요. 옆에 오로지 저 그림만 보고 해야 되네. 뭔가 좀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소리 들린다. 일단 소리 들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스피노사우루스 소린데? 근처에 물이 있을 수도 있겠다. 공룡 소리가 들린다는 뜻은 물에 많이 모여있잖아요. 자, 가보자. 여차하면 바로 물어버린다. 알베르토의 공격력. 나의 공격력을 시험해볼 때가 왔구만. 어, 저기 시체 한 마리 또 있다. 누구지? 어, 저기 절벽에도 시체 한 마리, 여기도 시체 한 마리. 어떻게 된 거야? 공룡들이 왜 다 두드려 맞은 거지? 저기요? 형씨 누구예요? 얘 누구야? 어, 티라노! 티렉스 찡! 한입 빡도둑! 좋습니다. 여기 언덕을 넘어서면 물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원체 오랜만에 오니까 정말 어리둥절하네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방금 뭐 발자국 소리 하나 큰 게 들렸는데? 아닌가? 저기요? 난 혼자가 아닐 거야 분명히. 공룡 친구들? 한 마리도 없으셈? 아, 여기가 어디쯤이야? 근데 감이 안 와 지금. 이제 좌표도 안 나오니까 맵을 찾아갈 수가 없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쪽으로 오면 안 될 것 같아. 리스폰을 하는 거야. 어? 어? 나 리스폰 하려고 그랬는데 소리 엄청 크게 들린다. 어디 있어요? 저기요? 사방에서 공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저기요? 야, 어딨냐? 왜 자꾸 아까부터 목소리만 들리고 왜 꼬빼기도 안 보여? 야, 위에 올라가보자. 안 되겠다. 안 보일 땐. 어?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물도 그냥 물이 아니고 폭포가 있어? 이 맵에서 폭포가 생겼네? 오마이갓, 이게 분명히 예전 맵에도 있던 곳일텐데 그래픽이 좋아지면서 구현이 됐나봐요. 어, 폭포라니. 자, 여기가 폭포잖아요. 폭포는 위에서 물이 흘러. 그럼 밑에서 물이 고이겠지. 그런 말인즉슨 밑에 공룡이 있다는 사실. 잠깐 보자. 오마이갓, 바로 옆에 물을 두고. 난 몰랐네. 멍청한 브링사우루스였습니다. 하지만 저기 친구들이 있네요. 안녕, 넌 이름이 뭐니? 하이? 아! 난 알베르토 브링사우루스야. 근데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 자, 여기 가파른 길인데 내려갈 수 있을까? 아, 물에 빠지면 바로 익사할 것 같은데. 야, 조심하자, 조심하자. 나 지금까지 힘들게 왔다. 여기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목마른 수치가 아직 괜찮으니까 잘 비비면 내려갈 수도 있어. 이 비비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원래 완벽하진 않거든. 버그를 이용해서 살짝 비비다 보면 내려갈 수도 있어. 어, 옆으로. 아, 제발. 겨우 찾았는데. 아니 솔직히 그거 살짝 미끄러졌다고 죽냐? 다리가 삐든가 해야지. 뭐 이렇게 된 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알베르토 브링사우루스는 허무하게 죽었지만 혹시 초식 공룡 중에 뭐 새로 생긴 게 없나 보자. 카마라사우루스? 이게 뭐지? 오! 목긴 공룡류가 또 생겼어? 오 마이 갓! 푸에르타사우루스 말고 친구가 또 생겼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질러봐! 역시 목긴 공룡류답게 깊고 웅장한 목소리. 자, 두 번째 친구 하자! 오, 애교를 피우는구만. 세 번째 공격성! 다 두드려 팰 거야? 아! 귀여운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Help me! 야, 목 움직임 보소? 목 스냅 보소?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목이 굉장히 유연한 카마라사우루스. 뭐 아무튼 그랬어요. 얘는 풀 뜯을 수 있나? 잠깐만 한번 가보자. 자, 저기야, 이거 먹을 수 있니? 여전하구만! DR! 역시! 여전해! 역시 이런 화끈한 건 바뀌지 않았어! 뜯어먹는 클라스! 자, 공격 버튼. 내가 공격을 할 수 있었나? 뒷발차기도 안 되고 총체적 난국인데 그럼? 잠깐만, 이 공격을 왜 아예 못하지? 아주 온순한 놈이네. 공격을 못해! 덩치는 크지만 좀 징그럽기도 하다.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약간 닭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일단 이거나 먹자. 어떻게 공룡이 공룡을 때릴 수가 있어. 아, 진짜 공격 버튼이 없네. 자! 초식 공룡 없냐? 그래요, 마라톤 콘텐츠 될 바엔 나간다. 드리오, 갈리, 마이야. 어? 뭐야 이거? 오로드로메우스? 얘는 뭐지? 얘 굉장히 작은데? 거의 뭐 얘 드리오사우루스랑 아닌데 얘가 더 작나? 오로드로메우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생긴 녀석들은 일단 한 번씩 다 봐야 되겠죠. 스타트업. 헤우! 헤우! 난 너무 작아서 풀에 갇혀버렸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걸? 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화나는 무서워. 화낸다! 야! 버럭! 버럭! 살려줘! 귀엽죠? 일단 주변에 공룡이 없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 어이구! 이거 백방! 여기서 떨어져 죽었어. 멍청하긴 여기서 떨어져 죽다니. 나도 열심히 자라가지고 큰 공룡이 될 거야. 자, 점프! 난 점프도 못하네. 이런! 아무 쓸모가 없는 공룡인가? 하지만 난 귀여운 파워가 있어. 귀염귀염 파워. 뀨! 뺨! 니! 와! 귀엽지? 자, 새로 생긴 이름도 처음 들어본 공룡.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 난 끝까지 갈 거야. 나 혼자 죽을 순 없어. 오늘도 마라톤 컨텐츠가 될 순 없다고. 하지만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지? 어?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크로 카토시! 전 착한 동물이에요! 절 먹지 마세요! 이거 알로사우루스인데? 달키가 발달해서 거의 아크로칸토인 줄 알았다, 위에. 친근의 표시? 우린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지만 절 보호해주세요. 왜냐면 전 귀엽거든요. 안녕하세요? 친하게 지내요. 안기 버튼도 안 되냐? 얘는 아무것도 안 되네. 쭈구려 안기밖에 안 되고. 저 사실 꼬리만 아니면 통닭이랍니다.
맛도 좋은데 그래도 보호해 주세요. 자 가자. 형 어디 갈 거야? 어디 가? 형 되게 멋있게 생겼다. 어디 갈 거야? 여기 내려가면 죽을 텐데. 저기 두 마리 죽었는데. 저기 밑에 물이. 어? 저기가 다 물이야 형. 형 저기가 물이라고. 절로 가자. 무슨 생각 하는 거야? 가자고. 어휴 침 흐르는 거 보소. 아 형 아 예 아 그러지 마. 날 보고 왜 침을 흘리지? 방금 침 흘리는 거 맞죠 여러분? 나 분명히 침 본 거 같은데? 잘 봐야 돼. 동태를 잘 살펴야 돼. 날 지금 보호해 주는 건지 먹을 건지 잘 보면 알아요. 침 안 흘리지? 내 착각인 거지 형? 그래 형이 그럴 리가 없어 나에게. 형은 좋은 공룡이야. 난 알고 있어. 얼굴 내 쪽으로 들이밀지 마라. 불안하다. 아 이러지 마. 어, 날 품어주는 거야? 형? 부비적부비적? 부비적부비적? 형 고마워. 어 따스해. 형의 체온은 너무 따스해. 난 비록 초식이지만 형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어. 형은 착한 육식이야. 내가 장담할게. 어우 근데 손톱 보니까 지리겠다. 어디가 형? 같이 가! 같이 가! 형이 어디 가든 난 함께 할 거야. 어 저기 한 마리 또 있다. 설마? 형 날 보호해줘. 난 죽기 싫어. 어 진숙의 표시 좋았어. 형 그렇게 순둥하게 또 받아주지 말고 잘 파악해. 세상은 원래 통수치는 세상이야. DR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내가 예전에 많이 겪어봤어. 자 내가 냄새 좀 맡아볼게. 킁킁 킁킁 안전한가? 킁킁 킁킁 안전한가? 킁킁 킁킁. 아 이쪽은 냄새가 잘 안 나는구만. 원래 동물들은 이쪽에 이 오줌 소변 냄새 같은 걸로 파악을 하더라고. 안전하다. 오케이 우리 변. 좋았어. 형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근데? 물 마시러 안 가? 물 밑으로 내려가야 돼. 먹을 게 있어. 안 가? 그 와중에 그래픽 진짜 좋다. 와... 지립니다 여러분. 안 움직여? 그렇다면 난 떠나야 되겠어. 나 사실 이렇게 배도 내가 이렇게 약해 보여도 모험심만은 상당히 센 그런 공룡이라고. 나 간다. 빠이자이젠. 저 넓은 대지에 내 몸을 맡기겠어. 이렇게 몸집이 작은 애들은 의외로 점프를 해도 죽질 않습니다. 점프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 많이 죽어있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갈까? 자 저래 등치 큰 애들은 느려 터져가지고 아마 떨어지지 무거우니까. 하지만 내 같은 애들은 이렇게 살살 스키 타듯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거. 탈 수 있겠지? 설마 죽진 않... 아! 다리 뼈다! 아니 이렇게 작은 등치 다리 뼈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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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이 바로 코앞인데. 하지만 죽진 않겠구만. 엉기적엉기적 가다보면 어느새 물까지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응차 응차 거의 다 왔어. 진짜 거의 다 왔다. 코앞에 물이 있다. 야 이거는 강도 아니고 늪지대 같은 곳이네. 자 물은 물인데 풀이 없는데 지금. 어 이거 먹을 수 있는 풀이다. 100% 없다 이거? 아주 맛있겠구만. 냠냠쩝쩝. 오마이갓. 냠냠쩝쩝. 왜 못 먹지?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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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 쉽게 좀 만들어주세요 제작자 여러분. 이 녀석은 뭐 먹지도 말라는 겁니까? 아니 초식 공룡이면 대충 뭐 뜯어먹으면 되지. 뭔 풀을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놨어. 그래도 어쨌든 물로 물배는 채웠다. 아 무서워. 사방에 또 등치 큰 공룡들이 절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링사우루스 이 야생에서 반드시 살아갈 겁니다.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된 DR 재밌게 보셨다면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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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새로운 DR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빠이. 좀 뜬금없이 끝났네. 다음에 봐요.